자, 66번. 자, 100m 결승 경기에 6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금운동에 A, B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일단 금운동 자리에다가 여 안에 요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A, B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A, B를 집어넣는 경우가 일단 총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택해서 A, B를 집어넣은 다음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게 선피입니다. 맞죠? 아니, 말은 길어도 순열은 식은 간단합니다. 3자리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순서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선피이죠. 그럼 금운동 안에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 단적인 예로 내가 여기 A, B가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총 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A, B, A, B, B, A, B, B, A, 또 A, B, B, A 나오니까. 6개 중에서 한쪽을 단적으로 잡으면, 아니, 6당 순위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몇 명인데? 순위니까 6등까지 있겠죠. 맞지?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니? 4명 남았죠. 4명 그냥 줄 세워버리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4명 줄 세운 건 어렵지 않죠. A, B가 여기 있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은 여기고. 나머지는 세 자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6 곱하기 24가 답은 144 나오겠죠. 자,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것을 골라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들 거는 3의 배수의 판별이죠. 자,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 판별법부터 봅시다. 배수 판별. 쉽습니다. 이미 다 내가 몇 번씩 얘기했기 때문에. 자, 2의 배수 판별입니다. 2의 배수 판별은 마지막 자리가 뭐가 될 때? 짝수. 맞나? 또는 0이면 되죠. 맞죠? 3의 배수 판단은요? 각 자리에 수의 합이 뭐가 될 때? 3의 배수가 될 때. 맞니? 자, 4의 배수 판별은요? 마지막 두 자리가 뭐가 될 때? 4의 배수가 될 때. 맞니? 그러니까 4의 배수는 100 단위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4의 배수에는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이든 300이든 어차피 무조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뒤에 것만 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5의 배수 판별은? 5의 배수 판별은? 마지막 자리가 뭐가 되는데 5 또는 0이면 되죠. 맞지? 6의 배수 판별은? 6의 배수 판별은요, 2의 배수 조건과 3의 배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끝자리가 0, 2, 4, 8로 나와야 되고, 마치 0, 2, 4, 6, 8로 나와야 되면서 걔를 다 더했더니 3의 배수이면 돼.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7의 배수부터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7의 배수 판별은 조금 귀찮습니다. 여기부터 뭐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눴을 때 나머지의 값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배수 판별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부터 6의 배수까지는 무조건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0, 1, 2, 3, 4에 있는 숫자 4가지 가지고 만들었을 때 합이 3의 배수인 케이스부터 찾아야 되지. 맞지? 여기 있는 숫자 4개 뽑아서 3 만들 수 있니 없니? 못 만들죠. 서로 다른 거 뽑아서 만드는 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4개 뽑아서 3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일 작은 거 4개 더해도 얼만데요? 0, 1, 2, 3 아니가? 다 다음 얼만데요? 6.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합이 3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합이 6인 경우는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또 있습니까? 없죠?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돼. 지금 중복되는 거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0,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합이 뭐인 경우? 구인 경우 해볼까요? 합이 구인 경우는 어떻게 보여요? 합이 구인 경우 0, 2, 3, 4 되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나머지는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숫자가 6가지면 조합을 할 수 있겠지만 5가지면 0 대신에 딴 거 집어넣은 순간부터 숫자가 달라져요. 맞지? 숫자 아무거나 한 개를 다른 숫자로 대입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갑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합이 10인 경우는요? DNA가 다 돼봤자 얼만데요? 10이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 맞지? 그럼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 내가 정리만 시키면 되죠. 맞지? 줄 세워봅시다.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거. 제일 앞자리에 들을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이죠. 나머지는 줄 세우면 되잖아. 맞지? 저, 제일 앞에 들을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그리고 나머지도 얼마 돼요? 3팩토리얼. 그래서 이거 18입니까? 이거 18인가요?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6이겠네요. 됐습니까? 70번, 69번하고 뭐 별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맞죠? 근데 숫자가 6개이기 때문에 조합하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합부터 찾아야 되는데 합이 9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자, 6이 되는 경우. 3은 당연히 안 됩니다. 4개 뽑으니까. 맞지? 맞니?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일 작은 거 4개 골라봤자 얼마 되거든? 10. 맞니? 그러니까 9도 안 나오죠?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합이 얼마인 경우? 12인 경우부터 찾아야 되는데 합이 12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뭡니까? 막 나오나? 그러면 봐봐.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붙일 수도 있지. 남는 게 두 개 더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도 되나? 맞아요. 그 다음에 1, 3 되나 안 되나? 1, 3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 3 썼어. 그럼 4, 5, 6 중에 두 개 뽑아서 가장 작은 거 두 개 합해봤자 얼만데? 내가 좋아하는 이 찾아봤을 순서야. 내가 지금 뭐 적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적고 있잖아. 맞지? 1, 2 원래 1, 2, 3, 6 해야 되는데 뒷미래 1, 2, 4, 5 했을 때 4, 5부터 적어줬다면 원래 1, 2로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끝났거든. 그럼 1, 3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세 개를 더해서 뭘 만든다, 네 개를 더해서 뭘 만든다 하면 고정을 시켜놓고 두 개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1, 3으로 만들면 일단 이거 두 개로 이미 뭐가 돼버렸어? 4가 됐잖아. 그럼 12면 만들라고 하면 나머지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8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날아갔죠. 그러면 합이 얼마인 경우? 15인 경우 해볼까요? 자, 내가 해보자. 지금 얘를 다 더하면 제일 가장 큰 게 얼마인데요? 그거부터 해봐. 가장 큰 게 얼마야? 18이지. 맞지? 그러면 합이 18인 경우는 일단은 나오네.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맞지? 이해되나? 맞죠? 자, 합이 15인 경우 해봅니다. 아까 1, 2, 5, 6 하면 얼마 나와? 1, 2 고정시킨 거야, 내가. 그러니까 3이죠? 네. 15 대략하면 나머지 두 개 골라서 뭐 만들어져야 돼? 12. 맞나? 근데 여기서 두 개 골라봤자 뭐밖에 안 돼? 그럼 1, 2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 3으로 정리해보자, 이 말이야. 자, 1, 3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일단 4 됐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 만들어야 돼? 11 만들어야 되지? 맞니? 11 만들라고 하면 이거 봐. 그럼 5, 5, 6 됩니까? 맞아요. 그럼 1, 3 이제 끝났겠지? 제일 큰 거 두 개 써먹었으니까. 맞죠? 그럼 1, 4는요? 1, 4 써버리면 이미 5야. 그럼 나머지 두 개로 10을 만들어야 되지. 근데 이미 얼만데 이거? 11. 날라갔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하면 몇 가지로 나온다는 거야? 아니지. 쌤 아직 안 했지. 1, 다음 2도 되죠, 2. 쌤 2를 안 했다. 2 하면 얼만데요? 1 다음 2 해야 되잖아. 맞지? 쌤 깜빡했다. 2, 3 하면 얼마돼? 5가. 그럼 나머지를 뭐 만들어주면 돼? 10. 그럼 얼마돼야 돼?
4급 때나. 맞아요. 그럼 저 끝났죠? 맞아요. 3부터는 왜 안 돼요? 어? 그렇지. 3, 4, 5, 18, 18이니까. 그럼 이제 줄만 세우면 됩니까? 맞아요. 내는 쉽죠? 여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얼만데요? 4패. 맞지? 몇 개? 네. 몇 개? 다섯 개. 24 곱하기 5하니 얼마나 오죠? 120. 71번.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 1, 2, 3, 4, 5 중에서 4, 34개를 뽑아내서 자연수로 만들었는데, 4의 배수래요. 아까 4의 배수 어떻게 분별한 거 있습니까?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로 되지. 찾아내. 1, 1, 2, 뭐 해야 됩니까? 자, 0으로는 만들 수 있나 없나? 있죠. 0, 8, 12는 안 돼. 16, 안 되죠. 20, 24, 28 안 되고 32, 36 안 되고 40,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여기까지가. 맞아요. 4의 배수는.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0 있는 케이스와 0 없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거니까. 어차피 0 있는 케이스, 자, 봅니다. 0하고 4 뽑아냈어요. 0, 4 뽑아내면 몇 개 남았니? 네 개 남았지. 네 개 중에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 두 개만 더 뽑아주면 돼.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p 2죠. 맞니? 이해돼요? 그러면 쌤, 이 케이스랑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뭐가 돼요? 전부 다 1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나와? 36.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두 자리 남았죠? 자, 1, 2 날라가면 몇 개 남니? 네 개. 근데 첫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0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세 개씩밖에 못 선택하지. 그럼 나머지는요? 이제 세 개 남았나?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가요? 그럼 3 곱하기 3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0이 없는 케이스가 지금 몇 개 나와? 몇 개 나옵니까? 네 개. 네 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4 곱하면 되나? 그럼 얼마 나오죠? 36 나오나요? 두 개 다 알아야 했기 때문에 답은 72가 답입니다. 72번. 어른 4명이 아이 N명하고 줄을 서는데 어른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가 2880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이웃하는 경우부터 정리합니다.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요, 두 명이서 이웃하고 세 명 전체 다 이웃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두 이웃하는 경우와 일부분만 이웃하는 경우. 자, 얘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웃한다 라고 하면 세 명 전부 다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세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이웃한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와 B와 C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이웃할 때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얘들 중에 이웃하잖아. 근데 얘는 A, B, C 강한 것 중에서 지금 일부만 이웃한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 세 명 중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이 이웃할, 맞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웃하는 경우랑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남아져요. 그러면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묶어서 정리합니다. 이웃하는 애를, 이웃하는 대상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한다. 묶어서 정리. 당연히 줄 세우면 전체 몇 팩토리얼 나올 때 얘는 한 개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줄 서는 대상에 다시 줄을 또 계산해 줘야 되죠. 맞지? 그 다음 일부만 이웃하는 경우는요,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손으로 세야 돼. 손으로 세야 되는데 한 가지 케이스 뭐냐면 일부만 이웃한다는 거는 뭐 두 명 이상이 이웃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요, 전체 모든 케이스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죠.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거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최소 두 명 이상은 이웃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정 삼아 주는 거는 뭔데요, 이거?
저거 지금 잡은 거는 두 명 이상이요. 1부분인데 남자 다섯 명이 있는데 최소 두 명 이상이 남자끼리 붙어 있을 경우를 구하여라. 그럼 두 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세 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이런 경우가 나왔다. 이럴 때는 뭐해라?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걸 빼버려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최소 한 번은 이웃하고 있을 거니까. 맞죠? 자, 이렇게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 두 명만 이웃하는 경우는요? 세알이 됩니다. 알겠어요? A와 B가 이웃할 경우 따로 구하고 A와 C가 이웃할 경우 따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죠. 맞지? 당연히 식으로 적으면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1번만 이웃하는 경우에서 내가 나오는 거 쌤,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뭐한다? 줄 세우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나머지 칸에 집어넣으면 되죠. 예로 남자 몇 명이 있어? N명이 있고 여자 N명이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을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나올 수 있죠. 맞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남자는 이웃하지 마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야? 대학생이다.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요, 일단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우세요.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여자 줄 세우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쭉 가서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일단 얘들의 줄 세우는 경우 얼마?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여자끼리 다 줄 세웠어. 이제 남자를 골라 집어넣으면 되는데 남자들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멍은 이러한 구멍들이 생겨요. 자, 이 구멍들, 이 구멍이 몇 개 생길까요? N 플러스 한 개죠. 앞뒤 양쪽 다 되니까 이거는. 맞죠? 그래서 N 플러스 한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한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요? N개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남자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남자들끼리는 절대 이웃할 이유가 없죠. 남자 남자 사이에 무조건 여자가 끼어져 있으니까. 맞지? 남자가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면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죠. 여자끼리 이웃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른 4명과 아이 N명이 한 줄로 줄 설 때 어른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물었잖아. 이거는 이웃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뭘로 정리하면 돼요? 어른끼리 묶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른을 묶어버리면 전체 인원수는 내가 몇 명으로 봐도 돼요? N 플러스 1명으로 봐도 돼요. 그럼 N 플러스 1명을 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웃해져 있으면 그 이웃한 사람들 안에 묶여있는 애들끼리 다시 줄 설 수가 있지. 그 4명을 다시 줄 세우면 되죠. 얼마로 나옵니까? 4팩.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 계산하면 2880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됐니? 정리합시다. 4팩 얼마죠? 24. 그러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양변에 24로 나눠버리면 120이 되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3팩이 6, 4팩토리얼이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 7팩토리얼은 5040. 외우세요.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여기 나오는 이 N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되구나, 5가 돼야 되구나, 그럼 N 얼마가 되구나, 4가 되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 2명, 남학생 대표 2명, 여학생 대표 2명, 전부 6명이죠. 사진을 찍을 건데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붙어있고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붙어있고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붙어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 남자 맞죠? 그 다음에 우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줄 서는데 이웃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묶어버리면 되죠. 얘도 묶어버리면 되죠. 얘도 묶어버리면 되죠. 그럼 이 덩어리가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몇 팩트래요? 3팩트래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끼리 이웃 할 수 있는 게 이 팩트래요. 남자끼리 이웃 할 수 있는 게 이 팩트래요. 여자끼리 이웃 할 수 있는 게 이 팩트래요. 따라서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험생을 위한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서 발라드 네 곡과 힙합 세 곡을 이제 7곡을 순서를 정해서 한 곡씩 방송하려고 한다. 근데 미친 거죠? 수험생을 위한 힙합을 보내. 자, 일단 힙합 두 곡 이상 연속하여 방송하지 않도록 하겠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웃하지 않도록이죠. 맞지? 힙합이 이웃하지 않도록 두 곡 이상이 연속이란 말은 어느 누구도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말이에요.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출세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건 뭔데요? 발라드죠. 맞니? 그럼 발라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얘를 줄 세웠어. 4 패트를. 맞니? 그 다음 힙합 곡은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근데 힙합은 두 곡 이상은 연속하여 방송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공간이 몇 군데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 4가 1입니다. 항상.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개를 골라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그렇게 해서 줄 세우는 경우까지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얼마 돼요? 20. 그래서 답은 뭐 잘못 났어요. 세 곡이죠. 어? 아, 힙합 세 곡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힙합 세 곡이니까 얘는 어떻게 노래 발라드 맞죠? 세 개네요. 그럼 OP상 얼마인데요? 60. 60입니까? 계산은 얼마 돼요? 1440 나오겠죠. 됐어요? 77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1년을 서로 갑니다. 자, 남학생의 키는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에서 너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뽑아주면 저기 알아서 할 거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뽑기만 뽑아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남학생에 대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요? 한 가지죠. 맞나? 남학생에 4명 보고 야 너 줄 서! 하면은 경우가 4팩 24가지가 나오겠지만 키 큰 순서대로 줄 서!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니? 따라서 그래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다 했으니까 뭐라고 한다? 한 가지. 맞지? 그리고 뭐 한다? 여학생 2명이 줄 서면 되지. 맞아요? 이해되나? 근데 여학생 두 명은 뭐하다? 아무 때나 설 수 있다 했나?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첫 번째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남자애가 몇 명이? 네 명이 줄을 섰어요. 이미 얘는 키 순으로 섰습니다. 맞죠? 그러면 공간이 몇 개 생기죠? 공간이 몇 개 생겨요? 다섯 개 생깁니까? 그럼 내가 들어갈 자리는 총 다섯 군데가 있고 이 다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주면 돼? 두 군데를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되죠. 맞지?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P입니다. P.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입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자끼리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렇게 되죠. 남자가요. 4명이 줄을 섰어요. 이미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맞아? 문제는 여기서 여자끼리 여자 두 명이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가 있죠. 여자 두 명이 이웃하면 여자 두 명을 내가 X를 할게요. 그럼 X1이랑 X2는 뭐하고 있어? 이웃해야 돼. 맞니?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리는 어떻게 돼? OP1이죠. 맞지? 단, 이 여자 두 명이 서로 줄 설 수 있니 없니? 저들이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온다? 12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총 30가지가 나오겠죠. 위에 게 이웃하는 경우고, 위에 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 여자들끼리. 밑에 게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78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6개 여자가 있어요.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3명이 앉았어.
그러면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봅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뭐하라 했어요?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운 다음에 나머지 경우 찾아서 정리하면 되죠.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 뭐부터 정리하자고? 남학생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남학생 몇 명 있어요? 세 명 줄 세우세요. 언니 이해됩니까? 3팩이죠 맞지? 이해되나? 됐어요. 근데 잠깐 쉬지 마세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의자가 몇 개예요? 여섯 개입니다. 맞죠? 의자가 여섯 개이기 때문에 빈 의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빈 의자에는 내가 빈 의자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되죠. 빈 의자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애가 있어. 그렇게 움직이면 되죠. 남학생 세 명과 맞죠? 귀신 한 명하고 얘들 네 명을 모았는데 줄 세우면 돼. 왜? 빈 의자도 취급해줘야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거는 여자, 빈 의자, 여자 앉아도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빈 의자를 내가 귀신이라고 가정하면 귀신 포함한 남자 3명을 줄 세워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3팩이 아닌 몇 팩이 돼야 돼요? 4팩이 돼야 되죠. 이웃해도 되는 거는 남자 3명과 귀신 하나.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럼 공간이 몇 개 생기죠? 다섯 개 생기죠? 이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두 개로 골라서 여자 앉히면 됩니다. 맞니? 그러면 24 곱하는 게 얼마 돼요? 20. 답은 얼마 되겠죠? 480입니까? 79번. 여관에 1열로 놓인 10개의 의자가 있어요. 3명이 앉는데. 자, 생각해봐. 10개의 의자가 있는데 3명이 앉는데 그럼 귀신이 몇 마리나 왔는데? 7 마리 맞지? 근데 귀신이 A, B, C 서로 다른 귀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귀신이랑 얘기한 거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걔들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자, 생각해봐. 봐봐. 바둑돌 뒷문제에 나오는 바둑돌도 나오지만 바둑돌 검은색 바둑돌 4개 있어. 그러면 그 검은색 바둑돌 4개를 줄 세우는 경우가 4팩토리얼입니까? 검은색 바둑돌 4개, 내 혼자는, 내 혼자서 이렇게 해요. 어? 얘가 1, 2, 3, 4. 머릿속으로 다 기억해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24개 나오지. 맞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서 딱 봤을 때는 그냥 검은 거 4개야. 한 가지는 한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순서를 없애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문제는 이렇게 들어간 거지. 10개의 의자가 있어. 맞니?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말라는 거는 뭔데? 의자부터 줄 세우라는 거잖아.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줄 세우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의자가 몇 개인데요? 7개잖아. 그럼 7개 줄 세웁시다. 맞니? 7개 줄을 세웠어. 맞지? 그래서 얘 7팩 하면 안 된다. 자, 얘는 7팩토리얼 줄 세웠지만 똑같은 게 7개이기 때문에 다시 7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알겠니? 이게 형 교육 과정상은 아니고 고2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파트에서 또 배우는데 그때는 여러 개를 언급하겠지만 지금은 한 덩어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자, 했죠? 이제 공간 몇 개 생겼니? 몇 개 생겼어요? 8개. 8개 중에 몇 명? 의자 3개 골라가 사람 앉히면 되지. 맞죠? 이해된다. 계산하면 8P3이네요. 맞아요? 876입니까? 87에 56 곱하기 6이니까요. 336. 이해됩니까? 자, 80번. 공연장 15개 좌석이 1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의 좌석을 선택해서 왔는데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도록 왔는데요. 지금 479번이랑 문제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맞지? 일단 공연장에 4개 앉을 거니까 몇 개가 비는지 안 11개. 그러면 11팩토리얼인데 11개 줄 세우면 근데 이 의자는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두 개를 바꿔놓은 다음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의자야. 맞지? 그래서 다시 순서를 모아자 나누자. 이해됩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11개의 의자를 앉았어. 그러면 공간은 몇 개가 생겨요? 12개가 생기지.
맞니? 그러면 CBP 들어가고 사람은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맞죠? 사람이란 말은 서로 다른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야. 학생이 앉으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입니다. 크기와 모양과 모든 게 똑같은 애는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개를 줄 세운다. 이거하고 똑같죠? 계산하면 12P 4입니까? 맞아요? 맞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잠깐만. 좌석을 선택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뭐예요? 지금 사람이 안 앉고 이거지 그냥. 사람 앉히기 전인 거야. 내가 티켓은 사. 이웃하지 않게 네 개만 사고 싶다는 거지. 누구를 앉히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티켓만 구입하는 거야. 맞지? 네. 맞니? 그러면 좌석의 사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결론적으로 좌석 네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줄 세워야 돼. 저 줄 세운 거 없애야 되지. 몇 명 줄 세운 거 없애야 되잖아. 맞아요? 4패뿐이. 실제로 이게 뭔데요? 우린 뒤에서 배웠지만. 12C4. 12C4죠. 맞니?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2, 11, 10, 9를 뭐로 나누라? 4, 3, 2, 1로 나누라. 계산하면 4, 3, 10이 날라가고, 5 날라가면 45 곱하기 10이라 하면 495 나오죠. 되겠어요? 484번.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1호로 세울 때 남녀 교대로 세우려고 한다. 단, 특정한 한 남녀가,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였잖아. 맞지? 남자, 여자는 다 교대가 되면서 특정한 한 쌍은 뭐가 돼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 1번과 여자 1번을 내가 묶었어. 이렇게 가정합시다.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남자 몇 명 남아요? 3명과 여자 몇 명이 남아요? 3명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덩어리가 총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묶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럼 일단 남자 여자 교대로 줄 세워야 되니까 남자 여자 교대로 줄부터 세웁시다. 이거 맞나? 맞아요. 따라서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3패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맞지? 자, 여기에 뭐도 있어요? 2팩토리 됩니다. 왜요? 남자 여자가 순서를 바꿔서 넣어도 되니까. 맞지? 자, 그 중에서 아직 얘 안 집어넣지?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는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럼 이건 뭐냐? 7P1만 하면 돼요. 쌤, 왜 순서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순서는 지정돼 있어. 얘가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남자, 여자로 순서해야 되지.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여자, 남자로 순서해야 돼요. 어차피 경우는 한 가지야. 얘들 둘이 줄 서는 경우는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앞에가 남자면 여자부터 줄 서겠지. 앞에가 여자면 남자부터 줄 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자 남자 사이에 끼워져 있을 때는 남자 여자로 줄 서고 남자 여자 사이에 끼워 있을 때는 여자 남자로 줄 서겠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 7개 공간 중에 하나만 골라내라 이런 거죠. 계산하면 6 곱하기 6 36 곱하기 14입니까? 맞죠? 그러면 얼마 나오고? 504 나와요. 답은 504가 됩니다. 자, 85번.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1, 2, 3, 4, 5를 1열로 나열 하는데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 수예요.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 수예요. A부터 정리합시다. A는요, 짝수끼리 묶으세요. 짝수끼리 묶으면 덩어리 몇 개로 바뀝니까? 네 개로 바뀌죠? 덩어리는 총. 그러면 4팩토리얼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짝수끼리 이웃했으니까 준수형 되죠. 답은 48이고요. 두 번째 B 구합시다. B는요, 양 끝에 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양 끝에 홀수가 없는 경우는 홀수가 양 끝에 들어오면 되죠. 맞지? 그럼 이 홀수를 지정해주는 자리가 지금 양에 홀수가 몇 개 있는데?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줄 세우면 여기에 홀수가 정해져 버립니다. 맞죠? 그럼 공간이 몇 개 생겨요? 세 개 생깁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 줄 세우면 되죠. 맞니? 그래서 얼마?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C 계산합시다. C. 자, 짝수가 이웃하면서 양쪽 끝에 홀수가 어때요? 맞니? 그럼 정리하면 되죠. 똑같이 양쪽 끝에 홀수를 줬어요. 양쪽 끝에 홀수가 주는 경우가 뭔데요? 3P입니까? 맞죠? 그러면 실제로 공간이 몇 개야 돼?
세 개야 되는데 지금 난 두 개로 잡아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자끼 저 뭐 짝수끼리는 2로 타자 했거든. 맞니? 그럼 얘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2팩이죠. 맞아요. 한 덩어리 묶였잖아. 2, 4가 지금. 맞지? 그럼 2, 4랑 나머지 홀수 하나랑 줄 세울 수 있는 거 2팩. 그리고 다시 뭐 하면 돼요? 그 짝수끼리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2팩. 얼마나 24가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36이랑 48이랑 24 더하면 108 나옵니까? 답은 3번이겠죠. 486번. 0, 1, 2, 3, 4, 5의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 중에서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둘 다 볼 수 있는 경우지.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지금 뭘로 만들 수 있다? 6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저 여섯 개 중에서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세 개지.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가지고 천의 자리와 지금 이게 몇 자리라고?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면 홀수가 지금 세 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홀수 집어넣고 여기 홀수 집어넣는 경우 3P입니까? 곱하기 이제 남은 숫자 몇 개 남았니? 홀수 두 개 쓰면 몇 개 남아요? 네 개 남았나? 맞지? 이 네 개 중에 다시 몇 개 골라서? 두 개 골라서 중간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얼마인데요? 72. 얼마 나옵니까? 72 나오죠. 72. 자, 87번.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여자 2명 사이에 남자 2명이 들어가도록 세운다 했잖아. 맞지? 맞아요. 자, 다시 천천히 봅니다. 일단 여자 자리부터 보정지어서 여자 삼았어, 맞지?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남자가 들어와야 돼. 그럼 첫 번째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여기 집어넣읍시다. 맞니? 그리고 여자 2명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묶어버렸어요. 됐니?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니? 남자 2명 남았지? 이 전체 줄 세웁시다. 얼마 나와요? 3패 끝났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 곱하기 6입니까? 맞나? 2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나와요? 144 나오죠. 88번 휴일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우, 민우 5명 가족이 자동차 타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5인승이고 자동차 모양이에요. 5인승이고 앞좌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좌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앞좌석에는 두 개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좌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물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만 운전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운전석은요, 일단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맞지? 그리고 자, 연우와 민우는 뒷자리만 앉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연우와 민우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앉아야 돼요. 맞니? 이게 연우와 민우가 앉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맞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정을 하기 때문에 계산식은 나왔겠지만 가정으로 연우와 민우가 이렇게 앉았다 치자. 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니? 엄마,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남았고 맞지? 할머니 한 분 남았지? 그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그냥 2팩이죠. 나머지 줄 세우는 경우. 맞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P 2 곱하기 2팩 하면 됩니까? 4 곱하기 6입니까? 맞아요? 답은 24죠.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앞줄에 3명이 뒷줄에 4명이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 옆으로 나란히 이웃하여 선다 했죠. 그럼 여자 3명 뭐 한대? 줄 세울 수 있나 보나? 줄 세울 수 있어요. 자, 여자 3명을 묶었어요. 그럼 여자 3명이 내가 이렇게 묶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첫 번째. 여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도 됩니까? 네. 또 이렇게도 됩니까? 네. 따라서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지정, 자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자, 이렇게 여자 3명이 묶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그리고 그 여자 3명이 줄 설 수도 있죠, 지금끼리. 맞니? 맞아요. 그러면, 자, 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자 세 명이 이렇게 줄 섰대, 만약에. 됐어. 그럼 여자 세 명 끝났죠?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아? 네 명. 공간 몇 개 비는데요? 네 개. 그럼 4P 4죠? 맞아요. 네 개 중에서 네 개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얼마인데요? 24입니까? 맞아요. 계산하면요. 144 곱하기 3이니까 430이 나오나? 됩니까? 자, 다섯 개의 영문자가 있어요. 이 조건을 일렬대로 세로 한다. 자, EAT가 이렇단대요. EAT 묶으면 되잖아. 맞지? EAT 묶으면 얼마 돼요? 3팩 곱하기 3팩입니까? 저끼리 줄 셀 수 있는 거, 그리고 덩어리 세 개. 얼마 나와요? 36. 그 다음에 GR이 뭐 한대요? 양 끝. 양 끝은 돼요. 그럼 G하고 R이 들어오면 되나? 어, 맞죠? 근데 이거 두 개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줄 세울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세 자리 중간에 오나? 3패. 얼마 나와요? 12. 자, 그 다음에 R2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한대. R2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경우 애들 나머지 세 명부터 먼저 줄 세웁니다. 맞니? 그러면 세 명 줄 세우면 공간이 몇 개 남아요? 네 개. 그 네 개 중에서 R2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두 개 뽑아서 정리하면 얼마 돼요? 6 곱하기 10입니까? 그러면 70이 나오나? 요거 세 마리 다 더하래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108이가 더하면 120 나옵니까 이거? 답 4번이네요. 자, 491번 봅니다. 다섯 장의 카드가 있어요.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했더니 100번째 오는 거 물었죠. 맞니? 이런 문제는요 항상 순서대로 나열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금 문제를 차근차근 보여줄 건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거 푸는 과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떠한 문자가 몇 번째냐 또는 몇 번째가 어떠한 문자냐 두 가지밖에 없다 알겠어. 그러니까 형태만 잘 보세요. 항상 100을 100보다 작은 수까지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가 100이니까 무슨 말이냐 사전식 배열이니까 제일 처음에 A 나올 수 있죠. 마치 A 고정시켰어요. 몇 자리 생겨요 여기에? 네 자리입니다. 그러면 24 나옵니까? 4팩토리얼? 맞아요. 근데 아직 100 아니죠? 100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자 탈락인 거야. 그 다음 문자 뭔데요? B죠. B 집어넣으면요. 또 몇 개 나와요? 4개. 24 나오죠. 그 다음 아직 더해도 100 안 되면 나왔죠? C 집어넣어도 얼마 돼야 돼요? 24 됩니까? 자, 들어라. D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요? 24 되죠. 근데 E까지 나온 게 96이잖아. 맞지? 그러면 E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100 넘어가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 E는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100이 넘어가면 무조건 선택이야.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A, 다시 A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A 집어넣었어요. 됐니? 됐어. 근데 지금 나한테 공간이 몇 개 남았어? 네 개. 네 개 남았지? 100까지가. 맞지? 근데 100도 안 돼. 실제로 99까지 봐야 된다고. 그럼 3개 남은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A 잡으면 자리 몇 개 생겨? 3개. 3패트럴 하면 얼마 돼요? 6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5가 되지. 맞지? 그러면 얘도 고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쌤 A도 고정됐어. 그럼 E하고 A 쓰면 남은 문자 뭐 남았니? B, C, D 나오나? 그러면 그 다음 문자 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고. B 고정해봤어요. 됐니? 그럼 몇 개 생겨요? 두 개. 두 개. 어, 아까 세 자리였으니까 상관없죠? 맞지? 그러면 그 다음 문자는 뭔데? C입니까? 맞죠? C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두 개. 근데 내가 지금 한 개 남았잖아 이제. 그럼 5가 되는 거지 얘도. 맞지? 그러면 얘도 다시 뭐 하자? 고정합니다. 됐어요? 고정했죠? 그러면 다시 그 뒤에 다시 처음부터 지금 문자 뭐 남았죠? B랑 D 남았거든? 그러면 B로 들어가면 여기 몇 개 남아? 한 개 남죠? 맞지? 그럼 이제 다 썼지? 그럼 이 다음 문자가 뭔데요? 답이잖아. 100번째니까. 그럼 이 다음 문제는 B 다음 문자 뭔데요? D. 맞아요? 그럼 얘는 D 들어가고 자동 뭐가 돼요? B. 이것도 한 개니까 이거 다 다음 100이 나오죠. 맞아요. 마지막 자리 숫자를 빼놓은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자리 숫자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답은요 E, A, C, D, B 문제 몇 번이죠 이거? 1번 나옵니다. 됐어요? 네. 자,
지금 폴리스맨이라는 단어를 지금 스펠링이 있어 9개가 그때 POL은 문제 지정해줬네요. 맞지? 이때 폴리스맨이 나오려고 하면 몇 번째 문자가 됩니까? POL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을 수 있는 알파벳 순서부터 먼저 적어놔야 안 헷갈리겠네. 맞죠? 뭐 나옵니까? A 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뭔데? A가 맞나? 그 다음 뭔데? C가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가 6개가 생깁니다. 맞죠? 맞니? 자 폴리스맨 만들어라 하면 이 문자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문제랑 반대 문제죠? 몇 번째입니까? 맞지? 자 천천히 해봅니다. POL 그 다음에 우리 뭐가 필요해? I가 나와야 되지. 그럼 I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린다. 첫 번째 뭐 있어요? A 하면 뒤에 몇 자리 생겨요? 다섯 자리 생깁니까? 그럼 얼마 돼요? 120. 5팩토리얼. 그 다음 I 다음 A 다음에 C 나왔죠? 얼마 나옵니까? 120. 그 다음에 뭐 나와요? E 나왔죠? 그럼 또 뭐 나와요? 120. 맞니? 그 다음에 I 나왔죠? 맞지? 근데 I는 애초에 문제에서 고정했잖아. 맞지? 그러면 I 고정했기 때문에 얘도 고정. 됐어요? 이해했나? 이제 다시 문제 돌립시다. 뭐 나와야 돼요? A 했나? 그러면 여기 왜 몇 개 나와요? 24 나옵니까? 그 다음에? A 다음, I 썼어, 이제 없어, 이거. C 남았나? 그러면 C 들어가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C가 그 다음 자리 나왔죠? 그럼 얘도 고정인가? 맞지? 그럼 또 패스. 얘 고정. 그 다음, C 썼어요. 다시 알파벳 순서 A로 가야 되나? 그럼 A로 가면요? 몇 개 나와요? 여섯 개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C, A 다음에 뭔데요? E잖아. 맞아. E 쓰면 얼마 나와요? E 고정됐나? 그럼 다시 할게요. 쌤이 다시 적을게요. 지금 I랑 C랑 E까지는 고정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문자 뭐 들어갈 때? A입니까? 맞나? 근데 저기 A 맞나? 있으면 뭐 나와야 돼요? M 나와야 되나?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두 개 남나? 그 다음에 여기 M 들어가 버리면 고정됐나? 어, 고정. 그 다음에 M 쓰고 나면 A에 남나? 그러면 A도 고정. M도 고정. 맞나? 그러면 한 개죠. 마지막 자리까지 계속 하라 했습니다. 자, 위에서 다 하면 되죠. 이거 360이가? 32가? 그럼 390이가? 3 다음 얼마 돼요? 393입니다. 됐어요? 자, 497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3명, 5명이서 영화를 보기 위하여 일렬로 줄을 섰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었다. 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뭔데요? 엄마와 아버지는 무조건 아기를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나 어머니 옆에 애가 있을 거고 나머지 한 부모 옆에는 무조건 또 다른 애가 있을 거거든.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지금 정리할 때 자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잡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잡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두 줄 잡으면 되나? 맞지? 자 이게 지금 뭐야? 나머지 자녀 3명 중에 2명 골라서 얘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맞지? 일단 그 선택 범위부터 따지면 뭐 돼야 돼요? 3B2가 되겠죠. 맞니? 자녀에 1명, 2명을 내가 여기 집어넣었어. 그래서 3P2 맞죠? 3명 중에 2명 골라서 순서까지 맞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순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뭐 들어가면 돼요? 2팩토리얼 들어가죠. 맞니? 그 다음 요거 통으로 잡아서 이거 통으로 잡아서 뭐라 들어갈 수 있어? 한 덩어리로 잡아야 되겠죠. 이거 더 이상 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풀려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실제로 이거랑 자녀 한 명이 더 있죠. 이게 지금 맞지?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였으니까 다시 이거 두 개 줄 세우는 경우 얼마? 2팩토리얼. 이해됩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안 봤네. 적어도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하면 두 명이 있는 경우와 세 명이 있는 경우를 각각 구한다면 더해도 되거든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뭐 그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한 명이 있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되고. 맞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합시다. 지금 하나로 구할 건 아니다. 맞지? 괜찮으면 얼마 나와요? 얼마? 24 나옵니까? 됩니까? 그 다음에 5번에는 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가 몇 명이 있으면 돼요? 3명 있으면 되죠. 맞지? 그러면 자녀 1명, 2명, 3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단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죠? 맞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뭐예요? 3팩토리얼이죠 이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곱하면 얼마 돼요? 10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얼마다? 36이다. 근데 이 문제에 따라서 경우는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체 경우에서 빼도 됩니다. 맞죠? 맞니? 모든 경우의 수에서 뭘 빼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하고 있거나, 맞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이웃하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 있죠. 맞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 자, 요 경우를 빼주도 나옵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모든 경우는 그냥 막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그냥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5팩토리얼 빼기. 자,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한 경우를 구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웃하다. 맞지? 그러면 자녀 3명 남아있잖아 아직. 그럼 이거 줄 서는 경우 얼마 돼요? 4팩토리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줄 설 수 있는 경우 2팩토리얼. 맞니? 그럼 이 경우가 몇 개 나와요? 48 나옵니까? 네. 맞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푸는 게 유리합니다. 뭐 어차피 비슷하긴 해요. 어차피 구하는 게 두 개를 구해야 되고 여기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두 개 구하고 전체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거. 맞지? 근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녀 한 명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구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자녀 총 몇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있죠. 세 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요 안에 집어넣었어. 맞니? 그리고 묶어야 됩니다, 이거를. 맞지? 그러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 이 팩토리얼. 맞죠? 자, 이게 더 이상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 하고 나머지 자녀 두 명 줄 세우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입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돼요? 36입니까? 그럼 빼기 36 하면 되나? 그럼 120에서 얼마 빼는 거와 똑같아요? 84 빼는 거와 똑같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6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똑같이 얼마다? 4번으로 나오게 돼요. 이해됩니까? 자, 98번. 8개의 숫자가 있어요. 8개의 숫자에 8칸으로 나눠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각 가로줄의 합이 같아야 된다 했지. 맞니? 가로줄의 합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전부 다 나오면 얼마 나오니? 2부터 9까지 나오면 얼마 나와? 2부터 9까지 나오면 얼마 나와? 44 맞아요. 자, 하나만 합시다.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요령 알아야 되는데요. 1부터,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수원에 나와요, 이제. 수원에 나오는데, 2학년 때 배운 거 나오는데. 알고 있어. 1부터 N까지의 합은 1부터 N까지의 합, 자연수 얘기하는 겁니다. 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당연히 이거 말고 a부터 b까지 합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쌤이 나중에 해놓은 거. 요거는 쉬우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 1부터 9까지 더한다, 가정한 다음에 1 빼면 되지. 맞지? 그럼 여기 9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 45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9 곱하기 10이 90이니까 이로 나오면 45.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부터 9까지 나온 게 얼마? 4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면 44겠지.
맞아요. 이걸 일일이 다 더할 수 없다. 나중에 되면 1부터 2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아니? 헷갈리잖아, 맞지? 계산 집어넣어서 푸는 게 편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쪼개서 만들려면 얼마씩 가져가야 돼? 4개 이거를 가로질에 뽑아서 4개 집어넣고 또 하나를 또 뽑아서 4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합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맞아요. 맞니? 그거 뭐 되는 경우 찾으면 돼요? 20이 되는 경우 찾으면 되나? 20이 되는 경우 찾으면 됩니까? 맞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0이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작은, 내가 얘기했지.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4개 더해서 얼마 되는 거 찾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 알겠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2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2개 갖고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제일 작은 2개 2, 3을 잡았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제일 작은 2개 2, 3을 잡았으니까 이게 5야. 근데 이거에 각각의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내가 지금 22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 다 더하면. 맞죠? 그러면 나는 한 개만 해도 되지. 왜? 한 쌍 잡으면 자동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머지 한 쌍이 될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일단 가장 작은 2, 3을 잡았어. 그러면 22에서 5 빼면 17 돼야 되잖아. 그럼 두 개 더해서 17 되는 두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뭐 있어요? 8이라 9 됩니까? 맞니? 또 있어 없어? 또 17 되려 하면 7이랑 10이 돼야 돼. 맞죠? 근데 10이 없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2, 3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끝났죠? 그럼 다시 2, 4로 만들 수 있는 조합 또 찾아보자는 거지. 됐어요? 2, 4로 만들면 얼마 돼야 돼? 22에서 6 뺐으니까 16 돼야 되지. 그럼 16 될 수 있는 두 수가 있어 없어? 뭐 있어요? 7, 9 되잖아. 맞니? 8, 8도 되는데 항상 그 얘들 둘의 갭이 작은 것부터 찾아주면 돼. 이런 문제는. 자, 그러면 8, 8은 되는데 8을 두 번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7, 9 또 데려가면 6, 10 되어야 되는데 10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로 끝나. 맞니? 그 다음 2, 5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만데? 7이가 맞아요. 총 20이니까 7 빼면 두 개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15. 그럼 두 개 더해서 15 되는 수 찾으면 뭐 있어요? 가장 근접한 두 숫자 7, 8. 맞니? 그럼 이거 하나 벌어지고 이거 하나 벌어져도 똑같이 나오지? 맞지? 그럼 뭐 돼요? 하나 더 있나 이거? 6, 9 가도 됩니까? 맞아요. 그 다음 2, 6 가면 얼마 돼요? 2, 6까지 왔지? 맞니? 앞에 걸 쓸 이유가 없죠. 그보다 작은 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다 써버렸으니까. 2, 6을 써버리면 얼만데? 8이가. 그럼 나머지 14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얘들 둘이 더해봤자, 작은 거 더해봤자 15야. 맞니? 그럼 2, 6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2 라인은 끝났죠? 생각 조금만 해보면. 자, 그러면 3, 4 가정해 봅시다. 3, 4. 이제 2는 끝났잖아. 2 써서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4개가 다였어. 맞니? 이제 3, 4 써보자. 이건 2 안 쓰고 3, 4 쓰면 얼마 돼? 7이가. 그럼 나머지 2개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얼마? 15 만들어야 됩니까? 맞나? 자, 그러면 뭐 나와요? 7, 8. 7, 8 나오나? 맞지? 그래서 잘 봐라. 생각은 해봐야지. 3, 4, 7, 8, 5. 요거 비어진 숫자 한번 읽어봐. 2, 5, 6, 9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쌍이야, 얘랑. 맞죠? 그럼 이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도 내가 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더 구해봤자 다른 놈이랑 한 쌍으로 나올 거라고. 맞아요? 또 더 구해봤자 다른 애랑 한 쌍으로 나올 거고 다른 애랑 한 쌍으로 나올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요 밑에 나오는 이놈들은 내가 지금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내가 정리할 거는 얘들 줄 세우는 거고 얘들 줄 세우는 경우 얘들 둘이 위치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더 찾아봐봤자 왜 안 찾냐면 더 찾아봐봤자 어차피 나머지 거랑 한 쌍이 돼 있는 조합일 뿐이야.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내가 이거라고 가정합시다. 2, 3, 8, 9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2, 3, 8, 9 집어넣으면 22지. 맞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 순서상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었다 가정하고 줄 세우면 얼마 돼요? 4팩토리얼입니까? 맞죠? 그러면 구해볼까요? 이것도 그냥 얘로. 그럼 여기에 비어져 있는 숫자 뭐였어? 4, 5, 6, 7이다 맞죠? 그러면 4, 5, 6, 7 더해도 20이 나올 거야. 그러면 4, 5, 6, 7은 자동 밑에 들어가야 되겠지? 내가 얘를 위에 집어넣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4, 5, 6, 7도 들어가버리면 줄 세워야 되겠네. 얼마 돼요? 4팩토리얼 됩니까? 맞지? 근데 항상 2, 3, 8, 9가 위에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얘들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있죠? 2팩토리얼. 맞니? 그 다음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보면 전부 다 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 4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끝났네요. 자 정리합니다. 24 곱하기 24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까? 맞나? 24 곱하기 24 하면 얼마 나와요? 24 곱하기 24 200요? 20, 20 곱해도 400인데요? 뭐 되옵니까? 24제곱? 576 곱하기 8입니다. 됐어. 24제곱은 외울 수 있으면 좋고, 맞지? 자, 일단, 왜 그러냐면, 4팩, 4팩 곱하는 경우가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거 문제 풀 때. 맞잖아. 문제 풀 다음에 4팩 곱하기 4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외워놓는 거 좋아요. 알겠지? 576 곱하기 8 하면요. 천천히 합시다. 500이랑 8 곱하면 얼만데요? 4000이가. 70이랑 8 곱하면 560이가. 6이랑 8 곱하면 48.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계산합시다. 얼만데요? 4608입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4608으로 정리됩니다. 자 99번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와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3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자 거리 6개에 진열을 하라고 한다. 같은 가로질에는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하는 경우. 맞니? 서로 다른 흰색 2개와 서로 다른 검은색 3개잖아. 맞지? 맞니? 이 말 자체만 들어가도 검은색 모자 3개, 흰색 모자 2개야. 그리고 빈 모자거리 하나가 남는다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다?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검은색하고 같은 색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 문제에서 같은 줄에 넣어놓으라 했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죠. 검은색이 위에 3개 들어가고 흰색 2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흰색이 2개 있고 밑에가 검은색 3개 있는 거예요. 맞니? 이해됩니까? 일단 그럼 잡아봅시다. 여기에 다 검은색이 들어갔다 칩시다. 됐어요? 여기에 흰색 2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 가정을 토대로 만들어 봅시다. 검은색이 여기 들어갔어.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위치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여기 들어갔다는 가정하로 들어가면 그럼 이거 위에 검은색 줘도 되잖아. 이거 끝났으니까. 맞지? 검은색 3개 서로 다른 모자이기 때문에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검은색이지만 서로 다른 모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들 줄 세우는데 얼마?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 흰색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흰색은 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이웃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보면 아래줄에 그냥 흰색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빈 모자거리 놔두고 흰색 흰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맞니? 이 말은 얘들 총 몇 개 중에 모자거리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맞지?
나머지 흰색 두 개를 집어넣는 경우가 똑같잖아, 줄 세워서.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검은색 정리 끝났고 흰색 정리 끝났고 검은색과 흰색의 위치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다 끝냈잖아. 이해돼요? 계산합시다. 얘 얼만데요? 2. 얘는 6. 3P2가 어차피 3팩토리아랑 똑같으면 나왔죠? 6. 계산하면 72.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70입니다. 500번 뭡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 6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 수를 구하라. 맞니? 자, 일단 문제부터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꼬여 나옵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니?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문제 나왔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모의고사에 나왔다는 거는, 모의고사 나올 수 있다는 정도는 문제를 그만큼 많이 풀어본 애들이 풀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잠깐 풀어서 내용 뭐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만 딱 알고 문제 풀기에는 아직 힘이 듭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되고 문제 푸는 요령,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순열조합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자, 일단 문제는 짝수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그리고 홀수도 이웃하지 않지만 홀수는 소수만 이웃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 되는 놈이 뭐 있어? 1이요, 1. 1은 지금 언급이 없어. 그럼 1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야. 짝수하고 붙어도 되고 홀수하고 붙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1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 나눠볼게요. 애초에 홀수와 짝수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짝수와 짝수를 먼저 줄 세워. 됐니?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홀수가 들어간다. 자, 이 경우 정리합시다. 그러면 짝수 3마리 있어요. 줄 세우면 3팩토리얼입니까? 맞니? 홀수 3마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팩토리얼이죠. 맞니? 그 다음에 자, 홀짝 나올 수도 있지만 홀로 나올 수도 있죠. 맞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두 가지의 경우가 또 생긴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생겨요? 72. 근데 여기 이것만 정리한다면 이거는 지금 가 조건밖에 만족하지 않아. 맞죠? 그럼 여 안에 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1이랑 3이 붙어도 돼, 안 돼? 되잖아. 맞지? 1이랑 3은 붙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짝수를 줄 세우긴 하는데 짝수를 줄 세우긴 하는데 일단 잘 봐. 내가 지금 무슨 선택했는지를 다 생각해야 돼. 얘가 지금 선택한 경우는 뭐냐면 1이라는 숫자가 1이란 이웃하는 숫자 짝수인 경우로 정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짝수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짝수만. 그러니까 양쪽 끝에 다 짝수가 있는 경우였어. 근데 5번 경우는요, 1이라는 숫자가 양쪽 끝에 짝수가 아닌 홀수도 나온 거죠. 1이랑 이웃하는 숫자가 짝수와 홀수인 경우죠. 됩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봐봐. 보세요. 1이라는 숫자는 이웃하는 수가 짝수와 홀수다. 자, 지금 형태 잘 봐.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세 번째는 근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잡은 건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내 양쪽에 둘 다 짝수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내가 1일 때 이쪽에는 짝수면 이쪽에는 홀수인 경우. 왜 1은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세 번째 구할 거는 1이라는 숫자 양옆에 뭐가 있는 경우, 홀수가 있는 경우를 또 구하겠죠. 근데 그건 나오지 않아요, 상황상. 일단 보여줄게요. 그러면 지금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맞지? 이해됩니까? 홀수가 여기 들어가버리면 짝수가 붙어버립니다. 문제에서는 짝수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 사이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돼. 단, 내가 얘기한 거죠. 1이라는 숫자가 홀수기 때문에 내가 이 경우는 어떻게 두냐면 1과 3이 이웃하고 5 따로 있는 경우 또는
1과 5가 이웃하고 3이 따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1, 3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1 왼쪽에는 짝수, 1 오른쪽에는 홀수가 되잖아.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5는 여기 들어가면 되죠, 자동. 또는 1, 5라면 1, 5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 1의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5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짝수들 줄 세웁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죠. 맞니? 자, 이 경우, 이 경우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좀 일단 2 곱하면 되고 하나만 계산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묶어놨죠. 맞지? 그럼 얘들 둘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줄 서 있을 경우 는 2팩토리얼이죠. 2PE. 두 개를 골라서 두 개 다 앉히는 경우. 맞니? 그 다음 1, 3 지금끼리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3, 1, 2 들어가버리면 여기가 3,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 입장에서는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가 되어버리거든. 아까 1, 3일 때는 왼쪽이 짝수였고 오른쪽이 홀수였거든. 맞지? 그래서 뭐가 돼요? 1, 3 얘들 위치 바꿀 수 있는 경우 2팩토리얼 묶어놨으니까. 맞니? 이해됩니까? 다시 덩어리 두 개가 있어요. 얘들 둘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경우 2팩토리얼. 그리고 이 한 덩어리 안에 저끼리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맞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도 바꿀 수 있죠. 1, 3 말고 1, 5도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또 뭐 돼야 돼요? 2팩토리얼.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요 경우가 두 번 나온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8, 6에 48. 됩니까?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쌤, 1이라는 이웃하는 놈이 모두 뭐인 경우? 홀수인 경우. 근데 이걸 왜 안 넣어놨냐면, 1이랑 이웃하는 놈이 모두 홀수라면, 1, 3, 5를 같이 묶어버려야 돼. 무조건, 한 덩어리로. 그래야 1 옆에 무조건 홀수가 생기지. 근데, 짝수가요,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세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덩어리 홀수를 묶어놓은 한 덩어리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에 들어갔다 치면 짝수끼리 뭐하게 돼요? 이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알겠니? 그럼 끝났죠? 70이야 48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 나옵니다? 120까지가 되죠. 그래서 답은 120입니다. 120. 500이론 겁니다.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는 차량 앞줄에 2개, 가운데 줄에 3개, 뒷줄이 2개 배열되어 있어요. 이 차량에 1학년생도 2명, 2학년생도 2명, 3학년생도 2명이 타려고 한다. 자, 좌석은 7개인데 사람은 6명이 타요. 근데 자, 이때 3학년 2명 중에서 1명이 운전을 해야 되고 1학년 2명은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아야 된다 말이죠. 맞지? 1학년 아직 좀 서먹서먹하니까 너끼리 붙어라 얘기라도 해라 그냥 붙여놓은 거고. 맞죠? 그나마 3학년이 운전을 하는 거죠. 마치 생독하는 거 보니까 사관학교 얘기입니다, 아마. 자,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운전한다고 뭐 문제 잘 만들었는데 하면 안 되죠. 자,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3학년생도 2명 중에 1명이 운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있도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건 뭔데? 2명 중에 1명을 고르면 되죠. 맞죠? 골라왔어. 그 다음, 자, 생각해. 2학년생도도 이제 생각해줘야 되죠. 그러면 2학년생도가 2명이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요렇게 앉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요렇게 앉을 수도 있죠. 세 번째 요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뭐 없습니다. 맞니? 자, 그래서 2학년이 줄 설 수 있게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세 가지. 세 가지 맞지? 그리고 2학년은 이웃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 앉아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지금끼리 줄 설 수 있는 2팩토리얼입니다. 맞니? 1학년. 왜 2학년이겠니? 1학년 미안하다. 1학년. 3학년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몰랐고 1학년 2명은 붙어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지네들끼리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2팩토리얼. 맞지? 됐니? 그러면 1학년 3학년 중에 1명 앉았지? 1학년 2명 앉았지?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니? 3명 남았지, 3명. 맞지? 3명 남았는데 걔들의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걔들은 지금 마음대로 앉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맞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빈자리가 내가 만약에 요거 이제 1학년 여기 앉았다 치자. 됐어요? 얘로 정리해놨잖아. 맞지? 1학년이 만약에 여기 앉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리가 몇 개 생겨요? 네 개 생겼죠. 그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앉히면 돼요. 세 개만 고르면 되죠. 학생은 세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 네 개 중에서 이 의자 네 개 중에서 뭐 몇 개만 선택하자. 세 개만 선택해서 줄 세우자. 왜? 앉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식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니?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24잖아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2죠 이거 24는 쪼개면 이러나오니까 그럼 144 곱하기 2입니까? 그럼 288 나옵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88 이렇게 나온다 502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요 자 놀이기구는 지금 인원수가 몇 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 되죠 자 근데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는데 맞죠? 안 돼. 자, 일단, 그래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짝을 이루어서 앉는다 했기 때문에, 일단, 자리 배열 자체가 줄로 선택해야 돼요. 줄로. 맞죠? 남자, 여자 이렇게 앉는다는 게 아니잖아. 둘이 같이 앉는다는 거잖아. 맞지? 그것도 남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다섯 줄 중에 한 줄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두 줄을. 애들 탈 수 있는. 맞죠? 그 다섯 줄 중에서 두 줄을 선택합시다 해서 이미 OP2가 나와버립니다. 맞아? 자, OP2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세팅해줘야 되죠? 그러면 남자 1이랑 여자 1이랑 남자 2랑 여자 2가 있는데요. 그럼 일단 요렇게 묶었다 가정합시다 됐니? 근데 얘들끼리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도 있죠 일단 내가 묶었다 가정하고 그럼 얘들이 들어가는 경우 맞죠? 내가 이걸 묶어놨잖아 맞지? 내가 이걸 지금 묶어놨죠? 내가 묶어놨는 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나열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P니까 헷갈립니까? 나는 원래 조합으로 풉니다. 조합으로 푸는데 이 문제 파트가 조합이 아닌 순열로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순열을 적어놓은 거야. 내가 편하게 하라고 하면 이거죠. 다섯 개 중에 두 자리 골라 그냥. 나열도 하지 말고. 맞지?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커플로 묶여 있잖아. 맞지? 일단 커플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렇게 한 가지 또는 X자로 두 가지 넣지. 맞지?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라인과 이 라인 했는데 이게 남자 1번과 남자 2번이 있어. 그럼 여기 여자 1번, 여자 2번 있다 가정하고. 맞지? 그럼 이것들끼리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얼마? 2 팩토리얼.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뭐 딴 거 뭐 있어요? 남자랑 여자. 아니, 그거는 그렇지만. 다음 조건 없죠? 그냥 이게 끝이죠? 맞지? 그러면 자, 봐봐. 금방 내가 남자 1번, 남자 2번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얘들이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이 줄에 남자 여자가 아닌 여자 남자 앉을 수도 있잖아. 얼마? 2패. 이 줄에 남자 여자 아닌 여자 남자가 앉을 수도 있을까? 얼마? 2패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요거를 뭘로 바꿔서 정리하는 거야 그냥 OP2로 정리하는 거죠
맞지? 뭐 그냥 계산합시다. 52는 10입니다. 나왔죠?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는 16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160. 이렇게 되는 거죠.